우주로 가는 독서 스텔라 이슬 펭숙 얌녀입니다. 돌아왔습니다. 인류 3부작 역사 3부작을 끝내고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원을 묶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지식이나 지혜 혹은 정보는 1절 담고 있지 않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면서 과거의 날것 그대로의 독서 스텔라 3인을 만나볼 수 있는 번외편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지난 6개월 동안 저희가 이 세 권의 책을 리뷰하면서 팀이 공중분해될 만한 농담이고 철저하다. 많은 노력과 고통이 따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 했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역시나 이 모든 영광은 쟁에 돌리고 싶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편히 들어주시고 저희가 좀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니까 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세요. 예, 혼자 네. 듣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실수로라도 어디서 큰 목소리로 독서 스텔라를 외쳐달라고 말씀드리면서 가볍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담 없이 들어주시고 네. 자 일단은 이 세 권 어떻게 봤는지 그냥 그 느낌 일단 읽어보니까 이 인류 3부작이잖아요 시리즈인데 사피엔스까지 읽었을 때는 아 왜 이렇게 길어 굉장히 많은 걸 담았다 한 책에 그리고 통섭을 했다 말 그대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원까지 읽어서 세 권을 다 읽으니까 아 이래서 세 권을 다 읽어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게 됐어요. 예? 라고 네. 깨닫게 됐어요. 깨달았어요. 네. 사피엔스까지 읽었을 땐 이거 하나만으로 되지 않았나? 굉장히 긴데? 맞아. 많은 걸 담고 있으니까 인류에 대해 이제 알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라면을 끓였는데 김치를 먹지 않는 것과 그리고 밥을 마지막에 말아먹지 않은 거랑 똑같은 비유라고 생각이 된다. 그 라면 먹고 라면만 먹은 거야. 맛있다로 끝난 거지. 그렇지. 그렇죠. 아. 김치가 없는데 라면이 맛이 사나? 그치? 그리고 거기에 밥을 말지 않아? 이거는 배신이야. 그런 정도로 이 세 가지 조화가 완벽하고 훌륭하다. 맞아, 맞아. 이제는 그 얘기 발언을 공감할 수 있고 밥까지 지금 말아먹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뚝딱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개운하다. 이래서 3부작이구나. 더부룩하다 아니고. 밥을 말아먹었는데 개운할 수가 있나? 그건 굉장히 지금 머릿속이 더부룩합니다. 지금 너무 많이 들어와서. 맞아.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는 과부하? 좀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진짜 많은 지식과 정보가 들어왔고 맞아요. 이걸 좀 빨리 빼내고 싶은데 일단 뭐 당장 나가지 않을 것 같아서. 근데 저도 이거 3부작 읽으면서 어쨌든 처음 읽은 사피엔스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잖아요. 계속 그다음 호모데우스나 21세기 위한 21가지 재현을 할 때 7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라는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러니까 몇 가지의 지식들은 남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반복학습. 반복학습을 하다 보니까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 이거에 대한 플로우도 어느 정도 머릿속엔 있고 세세하게 어떤 사건들까지는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그 줄기가 계속 이어지니까 그리고 뭐 현대사회에 와서는 정보기술과 생명과학기술로 인한 인류의 위기 이 정도는 좀 남아가지는 것 같긴 하다. 남아가지는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남아지는 것 같긴 하다. 남는 것 같다. 남는 것 같긴 하다. 그렇지. 이제 뭐 저희 자랑 좀 하겠습니다. 사실 뭐 책 얘기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일단 뭐 김영사가 좀 듣고 있나 물어보고 싶고요. 맞아요. 그 얘기는 저희가 이제 어떤 책을 만나도 당당하다. 두렵지 않다. 맞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뭐 작년에 이제 지대넘야 시리즈도 011을 같이 리뷰했었지만 그때보다 더 고된 작업이었고 맞아요. 실제 이 세 권에 대한 통합본은 아마 10시간이 넘어갈 거예요. 맞아. 자, 한국 인천국제공항에서 1터미널에서 비행기를 타시면 LA에 내릴 때까지 그 방송이 끝나지 않을 겁니다. 너무 질려. 자부심 토크. 10시간 이상을 나도 아직 이게 팟캐스트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치. 하나에 10시간이 넘는 방송? 찾아보겠습니다. 있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지만 네, 흔치는 않을 거라는 말씀은 맞아. 드리고 그 진리잖아요. 맞아요. 진린다고? 진리.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다루고 있지. 그렇지. 진리를 다루는 진리는 그래서 뭐 그런 의미에서 뭐 많은 작가분들이나 저자분들 또는 출판사 관계자분들 좀 들어보시고 좀 새 책을 맡기고 싶다 이런 얘기 한번 해봅니다. 저희 이제 씹어 먹을 수 있거든요. 뭐 뒷광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당당하게 광고 하겠습니다. 아니 악광고도 아니야. 그냥 책이 좋아요. 책이 좋아요. 책이 좋아요. 순수하게 순수하게 진짜로. 그래서 한번 부딪혀보고 싶다 이런 말씀 드리고 맞아. 이제 이 3부작을 끝냈으니까 그 다음은 과연 무엇인가. 올템에 와봐라. 근데 저희가 지대너냐 시리즈 했을 때 그때도 아 이것만큼 우리가 있을까? 광범위한 상식 그리고 광범위한 지식을 다룬 적이 있었는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없었지 그전에.
이 인류 3부작이 그거에 부합하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죠? 그 정도. 아, 왜냐면은 그리고 제가 처음에 되게 힘들어했지만 뿌듯한 게 저희가 인간이잖아요. 예? 휴먼. 우리도 휴먼인데 인류 학자 중에 가장 최고의 석학이 쓴 인간에 대한 책을 다 읽어냈다는, 다 읽어냈다는 게 훌륭하지. 맞아 어, 맞아. 이거 역시 맞아. 자랑, 자부심. 저희 사실 자랑 저희 자랑하러 왔어요. 어, 예. 불편해도 굉장히 들어주세요, 자부심이 여러분. 생긴 계기가 가끔은 이럴 때도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그리고 이제 듣는 분들도 저희와 같이 이 자부심을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공유하세요. 죄송합니다. 자부심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자부심을 공유하라. 어. 맞아, 맞아. 자공입니다, 자공. 좋은 슬로건이네요. 하시고 진짜 저희가 뭐 이렇게까지 준비할 수 있었나 싶긴 한데 진짜 해냈고 오. 6개월이 지나서 너무 뿌듯해. 이거는 성취감을 가져야 돼. 맞아, 맞아. 자부심을 에이, 가져야 되고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저희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는 그래도 나름 저희가 책을 정말 세분화 나눠서 맞아. 쪼개서 이것까지 얘기할까라는 고민을 정도의 하면서. 하면서 정말 토시 하나까지도 혹시나 잘못 오역되거나 오해를 살까봐 맞아. 또는 잘못된 정보와 지식이 전달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진짜 저희가 세심하게 세밀하게 구분을 했고 준비를 해왔다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공격적인 발언이 될 수 있는 거는 철저하게 하라리가 그랬다. 아니 실제 그랬으니까 아, 하라리가 실제로도 그랬고 하라리의 누군가가 주장이다. 듣고 불편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네.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의견은 하라리의 주장을 저희가 인용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인류 3부작 같은 경우는 워낙 인기도 많고 잘 알려진 책이다 보니까 저희의 사사로운 생각 따위는 전달드리고자 하지 않았고 저는 사사롭지 않습니다. 저는 대의의 기치 아래 들으시는 네. 청중분들이 유발 하라리의 청중분들이요? 책을 청중분들이요? 청춘 여기 청춘? 뭐 대강당인가요? 청취자분들? 우리 네. 유발 하라리의 책을 우리가 대신 읽어드리는 느낌으로 팩트만 전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점. 그러니까 사피엔스를 그쵸. 사서 읽지 않아도 저희 것만 들어도 맞아요. 읽은 느낌이 아니고 그냥 읽은 거야. 맞아, 그러려고 맞아, 한 거야 맞아, 진짜로 맞아, 반복해서 듣기만 나 읽은 느낌 나는데 이런 수박 겉핥기 저는 오. 지양합니다. 맞아, 맞아. 진짜 그냥 읽으신 거라고 느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런 정도로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거 무슨 예? 오히려 이게 끝나고 소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들으라고 홍보하는 예고편 그러니까 같아. 같이 있는 거지. 다 담겨 있는 티저 거고. 티저 영상이에요. 저는 그냥 티저... 재자랑하고 싶어서 다시 사실 이걸 올린 거예요. 사실 이 어? 저희 통합본이 다 지 얘기를 하는데 죄송하고. 티저야, 티저. 통합본이 업로드 될 거지만 아, 그렇지. 인류 3부작 책 세 권 합친 가격보다 싸잖아요. 그만해.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죄송합니다. 혹시나 기분 나쁘시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뭘 판매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무료로 다 들으시면 되니까 오픈소스라는 거 아시죠? 저렴하다. 그리고 그냥 더운데 에어컨 좀 틀어. 아무튼 뭐 저희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 잘 압니다. 어? 예? 갑자기요? 사실 없는데 뭐 있어도 할 수 없고 있어도 뭐 저희는 좋아합니다. 저희는 또 여러분께 또 다가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렇죠. 크니까 이 인류 3부작의 다음으로는 여기 책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소설을 하기로 했었죠. 그렇지. 아니 나는 그것보다 이제 프로젝트성으로 이야기하려는 건 네. 뭐예요? 우린 들은 적이 없어요. 어, 나도 여러분.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얘기해보세요. 말 안 했는데 어떻게 들어? 얘기해보세요. 아니, 뭐 조세호야? 아니. 알랭드 보통? 아니지. 제발. 시리즈인데. 시리즈 삼국지 말고. 삼국지는 말하려고 했지만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못해, 예를 들면 이문열 삼국지 열권 아, 뭐 이런 거. 한자 몰라. 한자 안 나와. 한자, 상관없어. 아, 그래요? 로마인 이야기. 어,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어, 나 좋아, 나 좋아. 어, 나 너무 좋아. 어, 좋아, 갈 예? 거거든. 나 갈 거야. 아, 저, 그럼 그러면 저, 다른 거.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네. 아 그리스 갈 거예요. 저. 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시오노나 나미? 아 그래 그래. 그 로마인 이야기가 될 것 같고 한 15권 정도가 싶었어요. 되는 것 같은데. 네? 맞아 책이 전체가. 그거 6권에서 늘었어요. 어. 우리 어렸을 땐 6권이었는데 점점 늘어. 그거 그럼 1년 내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러면 다시. 그럼 안 돼 그러면. 근데 저는 이 어? 인류 3부작을 통해서 거시적으로 지구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갑자기 된 얘기지만 지대 웃지만 미안한데 거울이나 봐. 나 지대 넘략은 뭔가 되게 아, 죄송합, 진짜 아, 죄송합니다. 얇은 지식을 쑤셔넣는 느낌이었는데 이게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게 왜 왜? 이렇게 산소보다 가벼운 이런 헬륨가스 같은 친구들이었어? 라고 아 그러니까 티저 영상으로 보내 그 통합본 앞에 뭘 누굴 보내? 뭘 보내? 떠나보내 그럼 안 듣는 거 아니야? 아 오히려? 아 이거는 다 나가고 나갑니다 무조건 네. 통합본까지 나가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한번 이걸로 인사를 드릴 거예요. 이건 근데 한 회차로 넣으면 안 돼. 그냥 다른 요일에 넣어야 돼. 그냥? 아, 그냥? 어, 그냥 에피소드처럼. 아 그럴 거면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의미가 없는데
아, 뭐 무슨 이거 어디 넣고 싶은 건데요, 오빠는? 아니, 난 아예 따로 하나 올리려고 그랬지. 따로 하나 올리는데 내 말은 일주일에 한 번. 아, 이거를? 어, 그냥 요거를. 근데 내 말은 아. 이거 일주일 1회로 치기엔 너무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그냥 아니, 근데 곁다리로 우리 다른 요일에 수다 스텔라 할 때 있었잖아. 물론 한 1년 정도 전에. 수다 스텔라가 뭐지? 진짜 기억도 안 나. 수다 스텔라 있어. 그랬구나. 콤보 스텔라로 해고 뛰어요. 뭐 이거 정리니까. 어. 소회를 밝히는 방송이니까. 그냥 JJ 자부심 그치, JJ. 방송이라고 하고. 자, 그래서 그래서 나는 지구를 볼 수 있었다고 얘기했었어요. 예? 아, 거울이나 보시라니까. 지구를 볼 수 있었다. 이 3부작으로. 3부작으로 이렇게 줌아웃해서 인류의 문제를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보는 것처럼. 아, 줌아웃했다고. 줌아웃해서. 아. 예, 전창시. 광각 모드로요? 네. 아. 0.5배로 멀리 떨어져서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면 똑똑해지는 기분이 드실 거예요. 아, 진짜로? 그게 진짜 그런 착각이라도 드는 게 너무 좋지 않아? 그래서 지데널냐시랑 시리즈랑 자꾸 비교해서 생각하는 게 그때도 지적 허영심이 채워졌었거든요. 맞아 맞아. 난 허영은 좀 빠져도 될 것 같아. 어? 그때는 실제다? 당연하지. 우리가 뭐 남이 읽어준 책을 어떻게 떠받아 먹은 것도 아니고. 아, 근데 책을 남는 읽고? 게 없는데? 예? 에이, 그래도 남는 거 있지. 아, 바가바, 바가바드 좋다. 우시아니 바드. 우시아니가 아니고 우파니샤드요. 우샤니 파드는 뭐야? 남 없네. 어, 진짜 저렴하네. 우파니샤드. 어, 둘 다 거기에 이구동성에 따는 게 더 싫어. 바가바드 기타. 우샤니 파드요? 우파니샤드. 우파니샤드. 베다. 베다. 도가. 공자. 그래. 노너. 고진멸도. 사성제. 어, 사성제.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했던 겁니다. 남쪽. 맞아. 반열에 오르다. 예? 불자 되시겠네요. 앞부분밖에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문제죠.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난다는 게 어디냐고.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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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재밌었어. 유발랄랄이 만나면 하이파이브 칠 수 있을 정도로 내적 친밀감이 아, 그렇지, 생겼어요. 그렇지. 그래서 요거를 들어보시고 저희 방송 중에 유발랄랄이의 책을 또 리뷰한 것들이 있으니까 극한의 경험 그리고 초예측. 맞아 맞아. 하지만 초예측은 이제 듣지 마세요. 그 시절에 저희는 진짜 너무나 비루하기 않아요. 때문에. 그러니까. 들어주시는 분들도 초반 방송이랑 이제 후반부 최근까지 방송을 들으면서 아, 많이 발전하고 있네 이렇게 아, 생각해 발전 정도가 주시면 아니라 다른 애들이라고 생각하실 거야. 그러면 굉장히 뿌듯할 것 같네요. 오디오가 물리는 게 너무 오랜만이네요. 저렇게 오디오가 상관없어. 물리는 어. 너가 무슨 말 하든 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싶어. 맞아 맞아.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말. 너가 무슨 말 하든 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싶어. 이게 무슨 대사야. 아, 그만큼 굶주렸다. 이런 토크가 굶주렸고 아무튼 독서 스텔라가 이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갑니다. 아, 응, 아, 나만 그래? 알아. 아니 뭐 진짜로 이번 뭐... 세 권을 통해서 네. 상반기는 그대로 날아갔어요. 맞아 맞아. 예, 진짜 날아갔어. 근데 진짜 주변에 아 나 요즘에 책 읽고 싶은데 뭐 읽을지 모르겠어 읽을만한 게 없어라고 하는 그러면 사람이 있다면 읽지 말고 들어라라고. 읽지 말고 들어. 어, 독서 스텔라. 라고 말씀하시면 아, 되고 그렇지. 그, 네, 맞아요. 읽으시면서 같이 들으셔도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런 분들 꽤 있으시지 않을까요? 어, 약간 제가 지금 말하면서 순간 처음으로 생각해봤는데 우리로 인해서 독서율이 떨어졌으면 좋겠어. 우리 걸 들으니까 굳이 읽을 필요가 없다. 그렇지. 라는 니즈로. 어. 오, 네. 우리 반대로.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근데 저희가 진짜 알차게 거의 다 읽어드리는 이 정도면 책을 다 읽어드리는 차라리 그냥 거거든요. 낭독하는 방송이 나을 수 있어. 이번에는 아니, 좀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우린 또 우리의 인사이트로 책을 중간중간 정리를 해나가기 때문에 맞아 맞아. 전체적인 맥락에서 같이 세 권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드리는 말씀이 많고 네. 그리고 책이 확실히 그 세 권의 책이 유기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읽으면서도 아, 이 책은 앞에 호모데우스에서 나왔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덧붙여 드리다 보니까 그렇지. 그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인지하면서 읽으면 더 흐름을 따라가기 쉬웠던 것 같아요. 그 흐름을 바로 저희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계속 짚어주셨다. 예. 그래서 저는 결국 제 자랑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켰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렇다. 보다 겸손하게 저희가 좀 다가가는 방송. 저희가 다음 책으로는 조지 오웰의 1984 갑니다. 네. 가는 이유는 유발 하라리가 이 세 권의 책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빅 브라더. 그렇지. 빅 브라더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나눠볼 거고 네. 소설은 보다 좀 가볍게 가겠습니다. 네. 뭐 언제나 그랬듯이 내용은 또 충실히 전달을 드리겠지만 토크 위주로다가 그러다가는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만에 소설이죠. 그쵸? 굉장히 오랜만에 고전이고 반년만이네요. 작년에 반년만이지. 우리가 해방일지 아니 올해 1월에 아버지 해방일지를 했으니까 반년이지. 7월이니까 진짜 반년만에 저희가 할 거고 어쨌든 좀 많은 관계자분들께서 다시 한번 그럼요. 저희가 이제 어떤 책도 소화할 수 있다. 그렇지. 와라.
아니 오세요라고. 아, 오세요. 죄송합니다. 여기 또 경솔한 동생이 제가 오세요 대신해서 사과드리고 와주세요. 오십시오. 이제 한번 두 팔 벌려 환영하니까 그렇게 읽고 저희는 또 그 다음 책들은 저희가 알아서 자 알아서지 뭐. 그치. 누구도 우리한테 어떤 책을 해보면 어때라고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쵸, 맞아요. 뭐 원하시면 사실 댓글 남기실 수도 있고. 예? 댓글로 네. 뭐뭐해 같이 읽어보면 안 돼요 이렇게. 뭐 그렇지. 피드백 주시면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도 있는데. 아니, 적극적은 아닙니다. 저는 소극적으로 반영하겠지만. 일단 그런 댓글도. 아 그런 없어요 저희는. 맞아. 누구도 어떤 책을 너희한테 읽어라라고 부탁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는 저희 자의로 하다 보니까 거죠.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그래도 나름 굉장히 잘 선택하면서 이끌어 왔었다. 역시 진짜 지들 입장에서 무집이 대단하네. 누구도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한 대단하네. 저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겸손하게 저 자세로 다가가겠습니다. 그치? 그러나 그 중에서 제가 잘한 건 꼭 말하고 싶다는 거. 저도요. 예. 겸손해야죠. 이발 하라리가 얘기했잖아요. 겸손하라고. 겸손하라고. 맞아. 겸상하라고. 아니 겸손하라고. 겸손하라고. 네. 21세기라는 21가지 재원에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맞아. 네. 이런 내용들이 바로 저희가 이렇게 보탬이 되는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뭐 그렇지. 네. 비슷한 얘기로.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권에 대한 저희가 소회를 이렇게 좀 간단히 나누면서 저희 셋이 성격을 죽이진 않았다는 거. 예. 모른 척 할 뿐이지 변한 건 아니었다. 예. 저희 어디 안 갑니다. 저희 날 것 그대로의 친구들이기 때문에 네. 책에 대해서는 보다 좀 더 전문성 있게 분석적으로 맞아. 명확하게 지식을 넘어 지혜로 다가가는 그런 방송이 되고자 하고 사피엔스부터 우리 팟캐스트를 들으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수다 떠는 저희를 보고 되게 이질감을 느끼실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인 줄 알았다가 맞아. 실은 이렇게 수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참나라 힘들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자부심이 있는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 우리가? 그럴 수 있겠지. 아니지 얘네 왜 이래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뭐. 애들이었나? 하지만 그만큼 자신감을 갖고 드린다는 거지. 그렇죠. 권해드릴 수 있을 만한 방송이 아닌가라고 스스로 좀 자평해 보면서 부족함이 있다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다시 녹음할 수는 없어요. 절대 못하죠. 이건 때려 죽여도 그러니까 시간도 저는 있어야 돼. 그냥 그치. 들어주세요. 네. 들어주세요. 이제 저는 제 인생에 다시는 사피엔스 읽지 않을 겁니다. 듣기만 할 거잖아 이제 읽지 않고 그렇지. 팟캐스트 들은 거니까 내가 한 거를 들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 통합본이 나오면은 그걸 네. 이제 10시간 동안 듣고 있으면 세 권을 10시간 만에 LA라고. 완독한 사람이 되는 거죠. 멕시코 그쵸? 칸쿤이라고 그렇죠. 근데 10시간 만에 이 세 권을 완독하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 권 다 읽는데 6개월이 걸렸잖아요? 그렇지. 아, 10시간이 넘는다니까. 아, 그냥 10시간 당연히 넘고. 그렇죠. 우리 녹음 시간은 거의 15시간 이상 될걸요? 예? 훨씬 넘지 무슨 소리야. 녹음 시간 다 합하면 얼마 정도지? 몰라. 기본 3시간이니까. 아, 맞네. 빌린 거 자체가 그냥. 기본 3시간이네. 한 권당 한 3, 4번씩 만났으니까. 그러면 20시간도 훨씬 넘네. 네, 그럼 더 만났지. 그쵸. 이것만 해도 5부 5번 만났잖아. 오, 맞네. 아무튼 그랬다. 거의 한 40시간은 될 것 같은데요? 최소야 최소. 네 최소 최소. 40시간 녹음하고 40시... 10시간 남겼다면 그러니까 40시간에서 50시간 정도 맞죠. 났을 텐데 그거를 10시간 만에 세 권을 완독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 방송을 들으셔야죠. 이게 대박인 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이 세 권의 책을 묶어낸 방송이 약 10시간 11시간 나오잖아. 그리고 지대넘나시 8시간 반이 넘어요. 두 개를 묶으면 환승해서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남극도 가겠네요. 그래서 약 20시간의 비행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섯 번을 통달할 수 있다. 왕복으로 그렇지. 한국 다시 오실 수 있네. 오실 수 있는 정도고 더 해박해져. 이 정도면 거의 뭐 군대로 치면 40km 행군을 하시더라도 야간 행군 하셔도 방송이 끝나지 않아요. 그럼요. 설거지하면서도 들을 파일 수 있고 하나에 설거지를 그럼 계속해야 돼. 설거지를 계속해. 설거지가 끝났는데 방송이 안 끝나. 그래서 꼭 추천드리고 네. 다음 책도 기대해 주시고요. 너무 잘했다. 네. 우리 자신. 진짜 잘했다. 뿌듯하네요. 저희한테 좀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 네. 뭐 못하면 못했다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네. 그런 건 듣고 싶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뭐? 스스로에게 하시라고? 저 죄송합니다. 아, 저는 진짜 아닙니다. 얘가 그랬어요. 전 진짜 아니고 죄송합니다. 저도 아니에요. 겸손하시죠. 우리 겸손해야지. 겸손하시죠. 항상 우리는 더 낮은 자세로. 바닥에 누워 있잖아요, 지금도. 네, 전 지금 누워서 방송하고 있어요. 이게 겸손이야.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저희가 부족하지만 네. 세 권을 리뷰했던 것 한번 묶어서 들어보시고 네. 저희는 더 나은 모습으로
또 다른 책으로 네. 여러분의 청각이 다하는 그날까지 저희의 목소리가 나오는 그날까지 목소리가 안 나오면 유튜브로 가겠습니다. 몸집 발치셔서 할 테니까 저희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네, 멈추지 않겠습니다. 멈추지 않아.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희는 다음 책으로 더 잘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음 별에서 만나요. 안녕.